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특히 젊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인적공제가 있는데 이제 부양가족이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드니까 종합소득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장님들께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히나 더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으로는 이제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보시면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이제 설명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제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창업 후 5년 동안 매년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모든 이제 사업장이 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개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은 이제 매출액과 지역에 따라서 세액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수도권, 광역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고 수도권, 광역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창업 당시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이제 청년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자라고 하면은 그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뺀 나머지의 이제 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 연도에서 만약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직전 연도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있어서 소급해서 이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신고 기한까지 소급공제 법인 환급 신청서 또는 결손금 공제 환급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타소득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급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들께서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나는 음식점업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이제 적용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를 이제 우리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보험료라는 거는 어떤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냐면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을 때 근로자가 그 상시 증가한 그 근로자가 청년이라면 100% 감면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청년이 아니라면 50%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가 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그 친족,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만약에 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때그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는 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그 세액공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